있습니다. 오늘 대구 한 바퀴는 이 신천 강변을 따라서 좀 걸어볼까 한데요. 자, 신천은 제가 쉬는 날이나 아니면 운동을 할 겸 종종 좀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칠송교에서 대봉교까지 걸어가면서 신천 일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 볼까요? 지금 시간이 한 4시 조금 넘겼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헉, 어머! 대박! 우와! 여러분, 신천에 백로도 있고 그 다음 수달등도 있고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신천 일대에 보면은 종종 수달이 등장을 합니다. 수달이 아무래도 이제 멸종위기 1급이다 보니까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달은 또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운동하면서 수달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수달이 아침에 등장을 했어요. 얼마만에 운동을 한 거죠? 제가 이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신천에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제죠? 그게 세알릴 수가 없어. 제가 칠성교에서 대봉교까지 한 2.8kg 아 그램이래. 그래? 지금 배고파서 그래. 2.8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천 일대 한번 둘러보면 굉장히 좀 쾌적하지 않아요? 제가 기사 보니까 2022년 12월부터 대구시가 이제 낙동강 생태 물량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1급수 낙동강 물을 매일 10만 톤을 추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유지 용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시사철 늘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혹시 대구시 캐릭터 뭔지 알아요? 캐릭터 이름? 달수. 도달수. 도달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도시, 달구벌, 수달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천교를 지나서 동신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볼까요? 네. 가보자. 오, 잘 뛰는데. 야, 더 빨리 뛰어야지. 저는 어떻게 뛰어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지금. 이제 동신교. 네, 지금 제가 동신교에서 이제 대봉교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제 기준에서 오른쪽으로는 대구시청, 동인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80 시내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 왼쪽으로는 만촌동, 범어동 그리고 영천 가는 방향입니다. 오, 물고기! 물고기 이만하다. 아니, 못 봤어요? 네? 진짜 이만큼 하다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로 흐른지 알아요? 알려줄까요? 여러분, 신천은 이 달성구 가창면 용계리에서 시작을 해서 북구 침산동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지방 하천이거든요. 이게 사시사철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바로 강변 옆으로 걷고 있거든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여기가 이제 팽나무 열매가 맛있는 나무란 뜻이래요. 여러분, 팽나무. 지금 여기 신천 강변을 따라서 쭉 걷다 보니까 지금 신천 곳곳에 나무가 곳곳에 정말 많이 식재가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대구시에서 총 5천여 그루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 5천여 그루가 이렇게 식재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푸릇푸릇한 신천 숲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푸릇푸릇한 나무와 함께 러닝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와, 우와, 분위기 완전 달라졌다. 약간 진짜 새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세상에나. 이게 또 언제였지? 대구시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에 또 하나로 신천 수변화 공원 사업이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선정은 될만하다 정말. 제가 여태 신천을 달리면서 이런 공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신천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수상곡. 어, 어, 왜? 물, 물고기. 왜? 물밖에 있다고? 와, 진짜 크네. 우와. 물고기 찍혀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뭐야? 야, 얘네들. 유튜브 가. 아, 유튜브 나오려고? 7시. 나중에 그거 자막으로 하지. 7시. 수성도가 이제 대봉동이랑 수성동을 연결하는 왕복 10차선 교량이고, 특히 이 달구벌 대로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이기도 합니다. 아까 어. 그 뉴욕 그 있잖아요. 엄청. 뉴욕. 네. 뉴욕. 뉴욕. 죄송합니다. 아, 예쁘다. 근데 보통 제가 신천에 오면은 저녁 시간대 말고는 이렇게 낮 시간대 올 일 잘 없잖아요. 근데 낮 시간대 신천 바라보는 것도 좋네요. 약간 저녁에는 볼 수 없던 이런 풍경들을 보니까. 이제 대봉교 가는 길에 이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갈 수 있는 대봉 지하 보도가 있거든요. 여기 보도 통로를 통해서 잠깐 김광석 거리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여기서 우측으로. 김광석 길에 이렇게 오시면은 지금 들리시나요, 여러분? 김광석 노래가 흘러나오고 이 거리 곳곳에 김광석의 이런 흔적들, 그리고 또 그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흘러 가면은 이제 강천시장이 나오죠? 아, 데리고 왔어야 됐네. 여기가 신천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접근성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히 여기 오면은 음식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뭐 족발집도 있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집도 있고. 대봉 지하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죠. 대봉교로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는 곳이 사계절 사색 정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정원이고 네 가지 색이 있답니다.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흰색. 여기 한번 거닐면서 정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오, 되게 잘 꾸며졌다. 중간중간에 또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게끔 벤치도 만들어져 있고, 밤 되니까 딱 조명 켜져 있으니까 더 운치 있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다니. 요 길을 따라 가볼까요? 아, 짜잔. 다시 신천 강변이 나왔습니다. 죽은 나가신 거예요? 아니, 예뻐요, 여러분. 지금 약간 날씨가 쌀쌀해서. 저 봐봐, 예쁘죠? 또 야간 되면은 또 조명 켜져서 더 예뻐요. 원래는 진짜 덥지 않았어요? 저희가 엄청 더웠어요. 와, 이때까지 대구 한 바퀴를 찍으면서 여름 때만 찍었잖아요. 네. 그때 엄청 더웠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더울 때에 여기 신천에 첫 개장했죠? 신천 물놀이장? 올해 처음으로 고정식으로 물놀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천 물놀이장이 생기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겨울에 스케이트장, 그리고 봄, 가을에는 꽃 전시 등으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을 쉼터로 지금 이렇게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렇게 예쁜 조명으로 보면 안 되냐? 어머나! 여기 유수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예쁘게 알록달록 야간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우와! 뭔가 우주선 같아요.
오빠. 우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예쁘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예쁘게 좀 찍어볼까요? 아, 그렇게 끝내시게요. 아, 딱 걸렸다.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어떻게 파도 풀? 이 벽면을 이용해서 영화를 상영을 한다고? 주말에 와서 한번 봐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봉교 인근에 이 신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리버뷰 테라스도 조성이 되고, 그리고 또 프로포즈를 테마로 한 그런 복합 문화 공간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놀이장 이렇게 편하냐? 네, 오늘 대구 한 바퀴는 신천 강변을 따라서 쭉 둘러봤고요. 뭐 신천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이고 또 연간 600만 명이 찾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쾌적한 수변 공간을 자랑하는 신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구 한 바퀴는 더욱더 멋진 곳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